당신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란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돈을 빼내는 전화금융사기를 말합니다. 이에는 다양한 수법이 있는데 자녀의 납치, 가족의 병원비나 합의금, 통장 범죄 노출에 의한 예금 이체 등 다양한 이유로 금전을 요구합니다. 흔한 택배나 결제 문자를 이용한 사기나 지인을 사칭해 대리 결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취업을 가장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저금리 대출이라며 선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선 수상한 문자를 누르지 마세요. 금전 거래 시 지인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개인의 통장, 카드 등을 전달하지 마세요. 제3자에게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이 최선입니다.